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책목고지 콘서트 즐기고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람책도서관에서 월급 DJ로 활동하고 있는 권준호 김지현입니다. 네, 라디오 부스가인 무대에서 인사를 드리니 감회가 참 새로운데요. 여기 저희 목소리를 들으러 와주신 분들께 사람책도서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사람책도서관 방송팀은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고 마을이 하나의 도서관이 되는 방송,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가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책 도서관은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도서관본부, 성북마을 미디어지원센터, 그리고 성북구민이 함께합니다. 또한 사람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각 도서관에 비치된 사람책 도서관 리플릿에 사람책 명단과 대출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성북그립도서관 홈페이지, 팟빵, 애플 어플리케이션, 팟캐스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10분이 모여 신청을 하면 사람책과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고 하니 어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처럼 책목고지 사람책도서관 공개방송 및 사람책과의 만남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책목고지는 성북구의 한 책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책축제입니다. 성북구의 올해의 책은 김혜진 작가의 딸에 대하여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서 딸과 엄마의 관계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제가 구성됩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요, 2시 30분부터 3시 20분까지 문학으로 나라 간의 거리를 좁히는 문화 외교관의 주제로 사람책 방송에 나와주셨던 오은경 동덕여대 교수님을 모실 예정이고요. 3시 반부터 4시까지는 남예지 재즈 가수님의 음악 공연 및 토크가 있을 예정입니다. 2018 성북 책목고지 사람책 도서관과 만나다 첫 번째 사람책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봐주셔서 너무 영광이에요. 네, 교수님, 관객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자기소개를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저는 그 동덕여대 재직 중인 오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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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교수님과 관객분들께 오늘 공개방송의 컨셉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 방송 이름에 걸맞게 저편에 많은 책들을 준비했는데요. 각각의 책에는 키워드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책을 뽑을 때 저희가 그 키워드를 가지고 교수님과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을 뽑기 전에 교수님에 대해서 관객분들이 모르시는 게 많잖아요.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싶은데 말이죠. 교수님, 제가 듣기로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루신 것들이 많다고 하시던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주세요. 최초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어렵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터키에 이제 터키 문학을 전공하러 유학을 갔는데요. 네. 그때 한국 최초로 이제 공중파로 터키를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최초자라는 게 붙어서 이제 신문에 소개된 바로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 최초로 국가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또 하나 최초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투르크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를 제가 동덕여대 안에 만들었습니다. 최초로 하신 일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 교수님께서 터키 통신원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일을 하셨을 때 기억나는 에피소드 하나 있으실까요?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이제 90년대 초반이고. 네.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이제 터키를 잘 모를 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터키 통신원을 했을 때 사실 이제 MBC에서는 그러니까 터키란 나라를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뭐 생방송으로 연결할 일이 많이 있을까라는 이제 망설임이 있기도 했었는데. 네. 그때 소개되는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재미있었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라디오에 그 세계는 지금이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거기 그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제 방송이 됐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저기 굉장히 다양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여러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뭐냐면 그 2시에 데이트 김기덕이라고. 네. 굉장히 이제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희 세대라면 누구나 다 기억을 하실 텐데 그 방송에서 이제 터키 노래를 하나 소개를 해달라고 했어요. 네. 제가 이제 민중가요로 소개를 했어요. 그때 왜 했냐면은 그때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고 뭐 했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그렇게 뭐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된 사회가 아니니까
한국의 문민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이제 굉장히 한국이 민주화가 되고 자유로운 국가인가 나라가 됐나보다 이제 해가지고 민중가요를 소개하고 터키 이제 그런 그 민중가요의 뭐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간단히 소개를 했거든요. 네. 생방송이니까 방송이 나갔는데 그 이후에 바로 방송이 끝나자마자 그 PD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왜요? 그런 얘기를 네. 생방송에서 하면 어떻게 하냐고. 아... 그리고 나서 그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바로 잘렸습니다. 쓸쓸하지만 네. 네.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지금 키워드가 하나 나와 있거든요. 네, 첫 번째 키워드로 손석희 씨가 있는데 다들 아시죠 여러분? 네, 손석희 씨를 키워드로 처음 뽑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 그거는 이제 제가 그때 그냥 그 뭐 재밌는 일이라고 해서 네.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지금 이제 손석희 씨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이제 언론인이잖아요. 네. 아주 그 드라이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유명하신데 제가 통신원을 하다가 한번 정말 긴급한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국제 전화죠 인터넷이 없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전화로 연결을 했는데 손석희 씨가 바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왜 그게 기억이 나냐면 그때 뭐 무슨 내용을 제가 설명했다 이런 것보다도 그 목소리가 너무 드라이하고 건조해가지고 그런 드라이한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정말 극도로 감정이 배제된 그런 목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요. 근데 덕분에 이제 방송 사고는 막았죠. 네. 듣다 보니 교수님께서 터키에 관심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그 당시에 터키 하면 조금 생소한 나라잖아요. 네. 그럼 터키 문학 관련 전공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터키 문학 전공자고요. 국내 터키 문학 전공자가 많이 없어요. 네, 저 포함 이제 두 명인데 그리고 저는 이제 터키 문학과 한국 문학 비교 전공으로 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럼 터키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제 계기라기보다 한 사람이 이제 살면서 어떤 인생관이라든가 세계관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읽었던 책들이 저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그때 이제 그 위인전 같은 걸 굉장히 열심히 읽었는데 네. 그때 그 수많은 위인들 중에서 그 유일하게 그 여성으로는 뭐 몇 안 됐지만 그 김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제 독립투사잖아요. 아, 네. 그래서 나도 이제 여자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했었던 것 같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자라면서는 나는 이제 섬마을에 가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뭔가 이제 소외되고 뭐 그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나도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아마 일관성 있게 제 삶에 적용이 됐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네. 문학 동아리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어느 날 그 문학 동아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독 도서관에 가서 네. 열심히 자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논문 하나가 눈에 딱 띄었어요. 아, 어떤 거죠? 예, 그게 이제 제3세계 문학론 이런 이제 논문이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정말 무슨 전기가 오듯이 짜릿짜릿하면서 아 그래 바로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외국에 나가서 외국 문학을 전공하고 그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그 문학을 우리나라에 소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뭐 영국, 미국, 뭐 프랑스 이런 정도의 이제 문학만 많이 알려졌으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이슬람 문화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좀 있긴 했는데 그때 아랍 문학만 해도 한국에 그래도 좀 많이 알려졌었어요. 그 나지 마부스라든가 네. 이런 분들도 이제 소개가 됐었고 근데 터키나 뭐 이런 그 중앙아시아 투르크 이쪽은 전혀 이제 알려진 바가 없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근데 한국에서 저희가 그 터키 쪽을 연구할 수 있는 학과나 그 대학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터키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터키라는 나라는 그 한국과도 굉장히 많은 문화적 친화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공을 선택하게 됐죠.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죠. 아니요. 아니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터키 문학 전공하신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다고. 그러니까 저희 제가 네. 1세대예요. 1세대 교수님이시군요. 그리고 그 제자는 아직 배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왜냐하면 워낙 소외된 분야이기 때문에 네.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그 분야를. 남이 하지 않고 정말 어떻게 말하면 좀 척박한 걸 개척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참 쉽지가 않을 텐데 맞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죠. 사실 저희가 오늘 책들을 좀 몇 권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다 교수님과 연관이 된 책들이거든요. 교수님께서 다 번역을 해주신 네. 책들인데 네, 맞아요. 저희가 네, 자세한 이야기는 그러면 책을 먼저 고르고 나서 할까요? 네네. 네, 첫 번째 책입니다. 명예살인의 키워드를 담고 있는 책이죠. 바로 독사를 죽였어야 했는데입니다. 교수님, 이 책을 보고 명예살인이라는 키워드를 뽑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이 책의 내용이 명예살인을 다룬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슬람 문화권의 어떤 그 여성을 둘러싼 악습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이제 명예살인이 많이 나오는데요. 터키에서는 이제 피해 복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로 이제 피해 대상이 여성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정말 우리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되는 악습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 부분을 비판한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게 이제 소설인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예요. 실화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간단한 안타까운 줄거리 있죠. 소개 가능하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명예살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네.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 이거는 너무나 소박한 인간의 어떤 그 기본적인 바람인데 네.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여성이 자기 배우자를 선택할 수가 없고요. 이제 연애를 해서 결혼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친족들이 명예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 중매처럼 이루어지나요? 뭐 그렇게 뭐 국가마다 많이 나라마다 다른데 대체로는 보수적인 국가에서는 네. 아직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 종교를 뭐 배신했다든가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자기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네. 그거를 이제 혈족이요? 네, 명예살인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여성이 피해자다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아버지나 친오빠. 그 남자들이 이제 명예살인을 하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돌팔매질을 하나요? 뭐 그렇게까지 그걸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네. 그 어느 시골 마을에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구혼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여성이 또 사랑하는 어떤 남성이 있었거든요. 결혼을 네. 약속한 남성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여성한테 아무리 구애를 해도 이제 마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납치를 해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결혼을 해요. 실제로 네. 이제 그런데 그 애인이 찾아와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여자가 억지로 결혼한 그 남자가 이제 혈투이 벌어지다가 네. 결국에 이제 두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제 죽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마을에서는 이 여성 때문에 그 아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여성을 이제 명예살인을 하도록 그 아들한테 이 여성이 난 아들한테요 계속 종용을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그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네. 그 아이가 7살 난 꼬마 아이가 엄마를 죽인다는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네요. 예, 잔혹하고 비극적인 이야기죠.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니까 좀 더 충격적인데. 그런 악습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사실 이건 이제 명예살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명예롭게 이건 이제 엄밀한 살인이죠. 근데 지구상에서 아직까지 1년에 한 5천 명 정도가 명예살인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좀 이런 풍습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갖고 서로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관심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네. 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좀 힘을 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약간 우울해지는 네, 지금 타이밍에서 저희가 두 번째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터키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아동문학인데요. 바로 내 꿈은 슈퍼마켓 주인입니다. 네, 이 책은 동화책인데요.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최근 이제 그 터키에서 그 동화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그런 작품이에요. 네. 사실 네. 굉장히 재미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렇게 터키 동화가 소개된 일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은 터키에서도 베스트셀러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출간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한 두 달 셋 정도 됐는데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 이 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요? 반가우셨겠어요. 네, 반가우셨겠어요. 들으시면서. 네 반가웠습니다. 제가 듣기로 원래 이름은 내 꿈은 구멍가게 주인이었는데 지금 내 꿈은 슈퍼마켓 주인으로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바뀌었다기보다도 이제 네. 그게 번역을 할 때 문제인데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슈퍼마켓보다도 구멍가게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빵가는 이름이기도 해요. 네, 그게. 그랬는데 이제 네. 출판사에서는 이게 이제 아동 문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요새 어린이들이 그 구멍가게란 단어를 모른다.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바로 유럽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데르다입니다. 이 책의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조금 굉장히 좀 어려운 책인데요. 여기 이 책을 쓴 그 하칸 균다이라는 작가도 터키에서 떠오르는 아주 젊은 작가예요. 근데 네.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서 있는 그 여성 문제라든지 이런 그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사를 죽였어야 했는데라는 네. 그 야샤르 케말과 사실 같은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책을 서술해가는 방식이 이제 굉장히 다르죠. 이건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요. 네. 그 터키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이제 아버지가 딸을 사실 이제 팔다시피 한 거예요. 팔다시피 해서 이 아이가 초경도 사실 치르지 않았는데 네. 그 이제 신부로 팔려가요. 유럽에 있는 어떤 터키 남성한테. 네. 거기 이제 거의 감금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요. 이제 그걸 결혼 생활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어느 날 탈출하게 되고 자기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한편으로는 그런 여자 데리다가 있고 또 터키에도 동명이인으로 또 낳은 남자 그 소년이 있어요. 데리다가. 그 소년도 이제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소년인데요. 네. 아버지는 뭐 감옥에 갇히고 어머니는 뭐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데 어머니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뭐 매장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무덤지기로 살고 있는 그런 소년의 이야기인데 결국 네. 이제 둘이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터키 사회의 어떤 현실 같은 것들을 아주 그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어떻게 하시다 이거를 번역하시게 되셨어요? 네, 대체로는 이제 제가 번역하는 작품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네. 대체로는 출판사에서 의뢰가 옵니다. 출판사에서 번역 좀 해달라고 이렇게 네. 연락이 그러니까 오나요? 이제, 네. 근데 우리나라에 약간 출판을 할 때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작품도 제가 번역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출판을 할 때 첫 번째 기준은 이 책이 과연 영어로 번역이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영어로 번역이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네, 영어로 번역. 그러니까 터키어로만 나와 있는 작품이라든가 영어권에서 번역이 되지 않은 거, 뭐 독일어, 뭐 무슨 불어 이렇게 번역이 된 거는 출판을 안 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잘 팔리느냐가 아니라 영어로 번역이 되느냐.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이 됐을 때 그 작품의 어떤 퀄리티를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판매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어쨌든 뭐 영어로 번역이 됐기도 했고 네. 이 책들은 다 영어로 번역된 책들이에요. 그러기도 했고 굉장히 그 터키 내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책 작품들이니까요. 그런 걸 보고 제가 이제 출판사에서 오면 제가 그때는 이제 번역을 하게 번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최종 결정은 제가 하죠. 근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요. 독서를 네. 죽였어야 했는데라는 이 책은 제가 출판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 오히려 반대로 네 반대로 하기도 했는데 또 이건 좀 이렇게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터키 문학이 한국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기 때문에요. 네. 출판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제가 출판사 문을 두드리면 다 안 된다고 했어요. 터키 문학을 누가 읽겠냐. 지금 이렇게까지 그 정말 알려지지 않은 작품 우리가 출판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이 작품을 컴퓨터 안에 넣고 한 7, 8년을 그냥 보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다가 그 대사문화재단에서 네. 그 외국 문학을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에 응모를 했는데 선정이 돼서 출판이 됐고 근데 이 작품이 번역이 이제 좀 자랑을 하자면 너무 네. 잘 됐다고 이제 입소문이 났어요. 7, 8년 기다리실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아 터키 문학이 그래도 재밌구나 라고 생각이 막 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과정 중에 네. 또 이제 오르한 파묵이 그 노벨상을 받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터키 문학에 대한 관심이 더 굉장히 올라갔고 지금은 또 인지도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전 세계 시장에서. 너무 잘 됐네요. 제가 또 듣기로는 지금 김지아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집 또한 번역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번역은 끝났고요. 이제 곧 출판될 예정인데 이제 이번에 터키를 방문해서 그 출판사와 뭐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아 그럼 곧 출판되나요? 네 아마 곧 12월까지는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교수님과 터키 문학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번째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책은 우즈베키스탄 책인데요. 우리나라의 주몽신화 같은 영웅 서사시 책입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치 뭐 책 팔러 나온 사람 같아가지고 번역하신 책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니 이거는 제가 번역한 게 아니라 제가 쓴 책이에요. 네. 직접, 직접 쓰신 네, 쓰신 책입니다. 이제 이름, 이게 우즈베거예요. 그리고 네. 우즈베거로 제가 쓴 책인데 이게 그 책이 조금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엔 허접하죠. 책을 만드는 기술이 아직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 그렇고요. 근데 아무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책입니다. 한 가지 교수님이 몇 개 네. 국어를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걸 글쎄
일단은 터키어를 하고요. 네, 터키어. 네. 한국어. 터키어하고 이제 우즈베거는 우즈베거 한국어는 제가 책을 썼으니까. 네, 우즈베거. 세 가지어로 썼고. 그다음에 영어. 영어. 러시아어. 러시아어. 그다음에 그냥 아제르바이잔어도 네, 아제르바이잔어. 아제르바이잔어. 네, 뭐 다른 읽을 수 있는 책은 언어는 많죠. 뭐 카자고. 아, 카자고. 뭐 아, 이렇게 일곱 가지. 일본어. 와, 일곱 가지 7개 국어를 하고 와, 계시는 정말 대단한 교수님이신데요. 와.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번역하신 책도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직접 쓰신 책도 같이 봤는데요. 네. 혹시 이런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번역해 주시고 한국에 소개시켜 주셔서 저희는 오히려 더 많은 문학들을 알게 되고 보게 돼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더 번역하고 싶으신 문학이 있으실까요? 아니 사실 뭐 제가 번역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사람의 이제 시간과 그 에너지가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하고 싶은 만큼 많이 못했어요. 어, 이 정도도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학교 일이 워낙 많고 네. 다른 그 잡다한 행정적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거기에서만 좀 벗어나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좀 저도 시골 마을에 내려가서 막 죽어라고 좀 글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날만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번역이 아니라 네. 쓰고 싶은 내용도 굉장히 많고 또 저희한테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에 그런 그 알려지진 않은 그 번역을 할 수 있는 그 나라에 그런 나라에 번역을 할 수 있는 번역가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익힌 외국어들이 있으니까 제가 번역을 해서 한국에 알리는 것도 사실 제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우즈벡 문학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우즈벡 문학을 공부할 때 무엇을 공부하면 좋을지 잠깐 소개 가능한가요? 그걸 이제 무엇을 공부하면 좋을지라고 이렇게 선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게 이제 그 나라 그 사람 뭐 그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상상력의 어떤 산물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 문화나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해야 될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 네. 제가 볼 때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저는 사실 관심을 가진 것은 이제 구비 문학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주몽신화하고 그 투르크 국가에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에 영웅 서사시로 알려진 알파무시라는 영웅 서사시를 비교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거를 비교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문화적 친연성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투르크 국가들과도 사실 문화적 친연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거를 찾아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투르크족들은 대체로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네. 그 많은 그 역사서에 많이 기록되지 못했어요. 본인들이 역사서를 많이 남기지 않았고 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투르크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중국적 사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대에 가면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기록을 했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료로 그쪽의 문화라든가 역사를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문화 쪽에서 문화 복합체라는 그런 이제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네. 저는 그래서 투르크를 연구하면서 구비 문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구비 문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특히 이제 역사도 알 수 있고요. 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풍속, 뭐 민속 이런 걸 많이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쪽 작품에 드러나 있어요. 이제 주몽신화는 물론 그 기록된 작품이긴 하지만 네. 그 영웅 서사시로서 우리 그 북방민족의 가치라든가 세계관이 많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고요. 또 여기 그 알파무시라는 우즈벡의 그 영웅 서사시도 이제 그런 작품인데 그런 두 작품의 비교를 통해서 아 정말 우리가 문화적 친연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제가 많이 이제 발굴을 했다고 할까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즈벡만 했지만 제가 연구 분야를 좀 확장하고 싶은 것은 뭐 알타이에 있는 영웅 서사시라든가 네. 그리고 그 유라시아 전역에 펴진 투르크 민족들이 있어요. 그 네. 민족들의 영웅 서사시와 한국의 그 영웅 지금 저희는 이제 영웅 서사시가 없기 때문에 기록된 영웅 신화 이런 것들을 비교를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 연구를. 비교 연구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작품들을 또 역시 번역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네. 번역도 하면서 또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해야죠. 우즈벡 문학과 우리나라 문학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좀 이렇게 잘 예쁘게 말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최근 8월에 네. 아제르바이잔에 다녀오셨죠? 네. 어떤 방문 목적이 있으셨나요?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저희 그 투르크 인문 백과사전을 만들고 있어요. 네. 이제 저희가 뭐 여기 현지 학자들과도 자료도 많이 뭐
도움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또 교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기관들과 이제 MOU도 맺었고요. 그 현지학자들과 만나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많이 했고요. 네.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즈베키스탄 아니 제가 이제 아제르바이잔 그 작품이 한국에 하나도 번역이 된 게 없어요. 아, 하나도 없어요? 네. 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러시아어를 통해서 번역된 거는 뭐 한두 작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 문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이 하나도 없는데 네. 작년에 그 아제르바이잔 대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네. 특별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좀 여력이 없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번역을 진행하고 있는 작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그 민족신 김소어 같은 분이에요. 네, 이제 그 민족의 그 아픔을 다룬 고통을 다룬 뭐 그 아제르바이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민족신인데 네. 그 분의 작품을 지금 번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뭐 문제가 안 생긴다면 내년까지는 문학과 지성사에서 이제 출판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런 걸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번에 네. 방문을 했는데 그 얘기 하시려고. 네, 아 제가 듣기로도 놀랐던 게 뭐냐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님의 선물을 받으셨다고.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건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아 우즈베키스탄 죄송합니다. 그건 이제 아 그 얘기를 하시려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네. 받았어요. 아 혹시 선물이 어떤 거였나요? 아 그 선물은. 그 이제 골동품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그런 골동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출한 게 이제 금지가 돼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특별 어떤 서한 공문을 가지고 네. 이제 그게 저한테 전달이 됐는데요. 오. 제가 가지고 올 수는 없어가지고 어쨌든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받은 건 받았고요. 아. 네. 그 집에 오셨을 때 그 선물이 같이 도착했다고 하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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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무튼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맞아요. 그 대통령의 선물을 언제 받아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이제 왜 한 거냐면은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아직 최초로 사실 여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그 제2대 대통령이 출범을 하면서 개방 정책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즈벡 문학 관련 학자들을 전부 다 이제 초대를 했거든요. 네. 이제 38개국에서 학자들이 와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인원이 많았는데요. 몇 명만 조용히 불러가지고 선물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몇 명 안에 제가 꼽혔어요. 아 진짜요? 와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겠어요. 아니 뭐 복잡한 감정이었는데 아무튼 네. 제가 자랑할 데가 없었는데 여기 나와서 자랑을 하게 되네요.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아제르바이잔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관객분들이 아제르바이잔 하면 어딘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아제르바이잔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가능하신가요? 아제르바이잔이니까 그 카스피해는 아실 거예요. 카스피해를 끼고 있는 그런 나라고요. 네. 뭐 터키는 많이 아실 테니까 터키에서 카스피해 방향으로 옆 나라입니다. 그럼 가깝나요? 네네. 자동차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인가요? 근데 이제 아르메니아를 통과를 못하죠. 아 그럼 비행기로 왔다 갔다. 비행기로, 예. 아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교수님께서는 정말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아 글쎄 원동력 제가 열심히 하는지 어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뭔가를 계속 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네. 저한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 원동력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원동력이라고 하자면 네.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 일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사실 하면서 이제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네. 뭐 고난이 있고 맞아요. 상처가 있고 뭐 이제 그런데 그럴 때 사실 저도 이제 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사실 많았어요. 이제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학위를 받고 막 돌아왔을 때도 뭐 정말 어디에 내가 취직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너무 막막했기도 했고 네. 또 저희 이제 학계에서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뭐 선배라든가 뭐 이런 선배들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뭐 좀 약간 선배들의 어떤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 그런 게 있나요? 뭐, 아, 네, 이간질 뭐 이런 것 때문에 아. 이제 뭐 매장이 될 뻔한 적도 있고 뭐 오해를 받은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회적인 생명이 끝난 거잖아요. 네. 뭐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일을 굉장히 정말 사랑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그래서 사랑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죠 진짜. 네. 그러니까 누가 뭐 포기하라 말하라 라고 감히 말할 수 없이 그냥 그거는 나의 일이기도 하지만 네. 내가 된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진짜 사랑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거를 계속 그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에 좀 많이 흔들릴 법도 한데 그래도 우직하게 그렇게 밀고 나가시는 거 보니까 약간 좀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투르크 연구소를 지금 네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투르크 족이나 문학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투르크족의 그 범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투르크족의 이제 저희 연구소 이름이 유라시아 투르크예요. 유라시아 투르크. 네, 유라시아 네. 투르크란 이름을 이제 왜 붙였냐면 투르크족이 퍼져 있는 게 유라시아 전 대륙에 퍼져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나라 우리가 잘 아는 나라는 터키고요. 네. 터키에서 시작돼서 이제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에 스탄자로 들어가는 끝나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우즈베키스탄, 네, 맞아요.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 네 나라가 투르크 국가고요. 네. 타지키스탄이 이제 페르시아 계열이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우리는 슬라브 민족만 생각하는데, 이제 러시아에서 러시아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타타르거든요. 타타르. 타타르. 네. 타타르어는 투르크어예요. 아. 그리고 이제 타타르 공화국이 있고 뭐. 사하공화국이 있고 사하공화국에서 야쿠트어를 쓰죠. 근데 오. 야쿠트어도 투르크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알타이 공화국의 알타이어 그것도 이제 뭐 투르크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러시아도 사실은 거의 3분의 1 이상이 투르크족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정말 굉장히 그 인구라든가 범위 면에서 방대한데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지금 경제 성장을 이로써 경제 뭐 12위권 대국이 됐는데 사실 시장으로서도 마지막 남은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꼭 인문학 쪽이 아니라 네. 뭐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분야라고 이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그 저희가 사실은 이제 보면은 별로 이렇게 국제적인 무대에서 리더 역할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국가들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조금 저희가 리더 역할을 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정치 기구나 공동체를 만든다면 또 큰 유엔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뭔가 외교 무대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네. 교수님께서 제 1세대 터키 문학을 공부한 세대로서 네. 공부하시다가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았던 힘들었던 때는 언젠가요? 계속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언제가 제일 힘들었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데요. 네. 사실 이제 제가 터키에서 유학할 때도 그렇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학할 때도 그렇고 지금 생각하면 사람들 힘들지 않았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우즈베키에 제가 가서 국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는 사실 굉장히 나이가 들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43살에 갔거든요.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가서 훨씬 괜찮을 줄 알았는데 훨씬 안 괜찮더라고요. 또 배우는 거에 있어서요? 배우는 것도 그렇고 생활하는 네. 것도 역시 아. 나이에 따른 다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괜찮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만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급 수송. 3개월 만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뇌졸중이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정말요? 그 정도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거의 네. 쓰러질 직전에 이제 그래서 와서 뭐 MRI 찍었더니 뇌졸중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알고 보니까 뭐 이석증 그런 게 생겨가지고 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게 힘들구나 안 힘들구나를 생각할 만큼 그럴 정도의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들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정도가 되면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여유도 없었던 것 같고 네. 생각하면 하루하루 정말 굉장히 치열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때 그 뭐 이석증 치료하시고 다시 마음 다잡고 나가신 건가요? 마음을 다잡을 새도 없이 그냥 갔죠. 그냥 갔어요? 가야 되니까 그냥 갔네요. 와. 아, 진짜 뭐 마음을 다잡고 이런 것도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일이고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고 항상 하루하루 뭔가 주어진 일들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아파야지만 잠깐 짬이 나는 그 정도였나요? 정말 바쁘셨네요. 그러니까 바쁘다기보다도 그냥 그렇죠. 치열하게. 제가 지금 한 가지 재밌는 일화가 생각났는데 우즈베키스탄 방문하셨을 때 되게 네. 동안으로 보셨다고 했어요. 네. 그거, 지금 아니에요? 아니, 지금도 동안이신데 물론. 그때 그 얘기 한번 조금 해주세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저희 한국 사람들이 네. 그 외국에 나가면은 굉장히 어리게 본다고 들었거든요. 한국 사람 나이를 잘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평균적으로 굉장히 어리게 보고요. 네.
또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한국 사람들과 한 15에서 20살 정도 차이가 나요. 외모가. 아, 외모가요? 네, 이렇게 제가 보면 아, 진짜 할아버지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랑 비슷한 연배고. 아, 정말요? 네, 저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는데 저보다 한 10몇 살 아래고 거의 그래요. 이제 제가 거기 처음에 이제 43살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훨씬 젊었어요. 지금도 젊으십니다. 지금도 젊으신데 뭐 거의 뭐 진짜 스물 몇 살로 막 보더라고요. 스물 몇 살이요? 저희 뭐 막 그 제가 볼 때 분명히 제 이제 제자나 학생이나 뭐 아니면은 그 어린 애들인데 저한테 막 반말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요? 반말하지 말아라 막 그래도 전혀 그런 게 먹히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존심을 좀 버려야 네. 거기서 생활이 가능한데 네. 사람들과 동화되려면 아. 처음에는 이제 그게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아 그쵸. 어린 친구들이 막 반말하면 친구들이 반말하고 막 이러면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오늘 나눴는데요. 아까 그 연구소도 그렇고 혹시 더 계획하고 계신 거라던가 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일은 이제 제가 당장 저한테 주어진 거는 제가 이제 연구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그 연구소의 다양한 연구 활동이라든가 사업을 통해서 저희 나라에 아직은 그 투루컥이라는 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쵸. 또 담론화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도 저희 그 타타르 공화국에서 이제 국제학술대회를 이제 주관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그런 합의를 하고 왔는데 네. 그렇게 현지학자들과 조율하고 이제 교류하면서 국내에도 그 투루컥이라는 그 학문이 좀 자리를 잡기를 원하고요. 네. 그 투루컥이 단순히 그냥 학문의 영역에서가 아니라 저희 나라의 어떤 국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시장적 가치라든가 외교적인 어떤 무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전달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학생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인재가 좀 양성되기를 바라는데 뭐 저희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관련 학과가 없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이제 극복되기를 이제 바라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은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게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학문적인 분야뿐만이 아니라 저 외교 무대에서도 좀 역할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면 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좀 작품을 많이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뭐 일정 부분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나서는 어느 순간은 이제 그 날이 올 것 같은데 열심히 좀 책을 많이 써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람이 뭔가 아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어 이걸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일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며칠 전인데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그 시골 마을에 가서 글을 쓰고 싶어요. 글을 쓸 그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가슴이 뛰면서 그럼 잠 깨신 거 아니에요? 가슴이 뛰면서 막 그 설레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진짜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언제쯤 그렇게 가실 건가요 시골로? 뭐 한 10년 정도 후에 그 생각이에요. 10년 정도 후에요. 와.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세요. 뭐 근데 여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들이 계신데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한 저는 우리는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꿈을 꾸고 마지막 순간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 그 누구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명심하고 하루하루 우리 삶의 주인이 되도록 다 노력한다면 모두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고 해야겠다. 네, 또 따로 한 말 하고 싶으신 말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오은경 교수님과 긴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10분 정도 준비 시간을 가진 뒤에 다음 남예지엔 프렌즈 재즈 가수 사람책 공연이 이어집니다.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고 마을이 하나의 도서관이 되는 방송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가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각 도서관에 비치된 사람책 도서관 리플릿에 사람책 명단과 대출 방법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성북구립 도서관 홈페이지, 팟빵, 애플 어플리케이션 팟캐스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10분이 모여 신청을 하면 사람책과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고 하니 어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처럼 책목고지 사람책 도서관 공개 방송 및 사람책과의 만남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오른편 저쪽에서 사람책 도서관 부스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저희 네. 공개 방송인 2부까지 즐겨주신 다음에요. 홍보 부스에 가셔서 사람책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팟캐스트 구독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10분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감사합니다.